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입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 이 투샷을 이 두 명이 어떤 이 같이 하는 모습을 되게 오랜만에 보시죠? 저희가 오늘 스페셜 방송으로 우리 시청자, 저는 오랜만에 좀 찾아뵙는 것 같고, 네. 우리 천하장사님 그래도. 저는 잊을만하면은 찾아. 잊을만하면은 네. 또 PD님께서 또 네, 불러주셔갖고, 네. 호출해서 사실은 조금 쉬었다가 컴백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지금 계속 근황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스페셜 방송으로 10시에 또 찾아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연말 연초인데, 22년도와 23년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23년도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눌림목 친구들, 네. 이 관심주와 그리고 네. 눌림목에 대한 어떤 매매 노하우들은 또 저희가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천하장사님, 네. 오늘 인사를 드리면, 시청자분께 인사를 드리면, 23년도에 이제 그쵸. 찾아뵙거든요. 네. 22년도에 어떤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월화 수목 금 1, 2부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찾아뵙는 주식 천하장사 쌤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올해 마지막 인사인데, 자, 이제 연말도 됐고 또 어떻게 보면 내일이 주식시장이 폐장일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내년에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위기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위기가 안 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제가 강의 드리는 뭐 눌림목 매매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신다면 충분히 내년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도 증시가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연말 특집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이 증시 폐장일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정돈을 하면서, 그리고 23년도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네.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요. 자, 오늘 방송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는 일단 거의 지나갔어요. 내일이 폐장일이니까. 그렇죠. 23년도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 장세와 상관없이 계속 눌림목 매매를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주식이 좀 눌렸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색기 4개, 4종 세트를 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차분하게, 오히려 늘 9시에 인사를 드리다가 이제 10시니까 네. 좀 차분하게 하나씩 좀 심도 있게 좀 짚어보자고요.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좀 볼게요. 네. 오늘 배당락 이슈도 있었고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자, 이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좀 차트 보면서 네.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차트를 네.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2.24% 지금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배당락입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는 만큼 그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년 있어온 연례 행사와 같은 거기 때문에 오늘 많이 빠졌지만,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배당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 1.5% 정도 하락이 사실 정상적인 건데, 오늘 조금 더 빠진 이유는 전일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폭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 구름대 지지 부분인데, 자, 지금 갭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오늘 배당락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오늘 하락이 정말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는 지금 내년의 시장은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가지가 번째 있는데, 시나리오 먼저 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 차트는 지금 차트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역헤드 앤 숄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디슨? 아, 네, 그쵸.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헤드 앤 숄더는 말 그대로 고점에서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예. 헤드 앤 숄더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패턴이고, 보통 이제 헤드 앤 숄더라는 어려운 용어보다는 그냥 단순히 그냥 쓰리봉, 삼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편하실 것 같고, 이거를 뒤집어 놓은 게 역헤드 앤 숄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회전 숄더는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자,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오른쪽 어깨를 지금 완성하러 간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시기에 그런 모양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번 그어드려 볼게요. 네. 자, 지금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네. 뒤집어 놨는데 아직 오른쪽 어깨가 완성이 안 된 완성이 안 됐습니다. 네. 자, 왼쪽 어깨는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머리 부분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 어깨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자, 제가 아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이 구간에서 과연 다시 한번 이렇게 어깨를 만들고 이 헤드앤숄더 부분을 돌파를 한다면은 주가는 상당히 내년에도 충분히 상승하는 탄력이 나올 것 같고요. 만일에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은 이 바닥에 있는 저점을 확인하러 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 저점이라 그러면은 네. 2,134포인트를 확인하러 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지금 오른쪽 어깨가 어떻게 보면은 왼쪽 어깨와 거의 지금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한 단계 상승이 나오고 이 역헤드앤숄더를 만들었던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올 거고요. 만일에 여기를 이탈한다면 앞전에 저점인 2,134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는 구간이 나올 거다. 예, 이렇게 내년을 좀 큰 흐름에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그대로 보고요. 네. 지금 그럼 천하장사님의 두 가지 시나리오는 네. 지금 오늘 배당락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왼쪽 어깨와 동일시되는 지점이거든요. 네. 어깨를 만들면서 역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다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1번이고 네. 2번은 오른쪽 어깨를 만들지 못하고 다시 하단에 지금 머리 부분까지 그쵸. 그러니까 저점까지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그림. 네. 그러면 테스트하러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네. 증시가 좀 많이 약할 걸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려왔다가도 그래도 좀 23년도는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흐름인가요? 분명히 내년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이 뭐 크게 하락을 한다, 뭐 상승을 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분명히 내년에 어쨌든 1년이라는 큰 기간을 보면은 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큰 위기는 왔었어요. 근데 그 위기를 이미 지금 국내 증시는 2년 동안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더라도 더 이상 뭐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구간은 나오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 하락을 기회로 삼으면은 내년에는 남들이 다 위기라고 하지만 오히려 내년에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자, 카메라 한번 잡아주시고. 자, 23년도의 국내 증시 집중 분석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22년도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23년도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23년도는 뭔가 그래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에 대한 신빙성을 많이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경기가 안 좋고요. 그리고 증시도 마찬가지고 금리 부분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23년도 아 이제 23년도는 희망의 한 해가 되겠구나라고 적어도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네. 생각하는 어떤 시청자들보다는 아 23년도도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저희 어떤 이런 분석이 네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유 뭐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어떤 팩트에 기반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여기서 정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될 것 같아서 그쵸. 사실은 뭐 금리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다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뭐 라이브를 통해서 온라인 방송에서 네,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것 같고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23년도 여러분들 22년도 힘들었죠. 곧 기회의 시장이 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그렇죠. 있어야지만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납득을 하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막연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연말 연초 함께하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 상황은 지금 역헤드앤숄더를 완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방송이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근데 딱 하나만 더 우리 네. 뭐 계속 진도를 나가야겠지만 네. 그 23년도에 주식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23년도 시장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지금 네 종목이 다 손실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운영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요 어떤 운영 전략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더 듣고 싶거든요. 사실 이 운영 포트 운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해야 될 종목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추가 매수로 접근해야 될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막연하게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오면은 뭐 당장 매도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종목마다 지금은 뭐 꾸준히 매수해야 되는 구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아니면 그런 전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22년도에 어떤 시장에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23년도는 그래도 뭔가 좀 기회를 찾으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23년도도 뭔가 아직까지 걱정하시는 마음도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천하장사님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3년도에. 예.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내 포트와 종목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한번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시장에 대한 부분, 방송에서 못 다한 부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참여 방법을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하단에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네.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 7941을 누르시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천하장사님과 네. 장중의 어떤 시황 그리고 연말 연초의 어떤 증시 분석 오늘 방송에서 못해주신 그 23년도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이유도 네. 얘기를 해주실 거죠? 그렇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오픈 채팅방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자막에 오늘의 선물 눌림목 검색기 4종 설정법 영상 업로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네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눌림목 검색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도 이 네 가지의 무기, 네. 21선, 61선, 기준선, 구름대, 이 눌림목 검색기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나는 저를 받지 못했다. 눌림목 검색기 나 지금 처음 보는데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눌림목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한번 종목으로서 한번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실전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금비라는 종목이에요. 금비. 자, 금비.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첫 번째 종목을 이제 주디슨 얘기한 것처럼 금비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부분은 바로 이 눌림목이라는 부분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눌림목이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사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뭐 거래량 캔들 뭐 이동평균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냐면은 주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건데 개인 투자분들은 주로 상승할 때 많이 매매에 임하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딱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상승할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림목을 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스스로도 연구를 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 매매 방법을 아신다면은 조금 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정말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으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 눌림목 4종 세트 즉 이제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를 지금 배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눌림목 매매를 하시길 원하신다면은 이 4종 세트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자,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없이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를 배우고 싶으시다면은 이 눌림목 매매 4종 세트를 반드시 설치하셔서 저랑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같이 검색도 하시면서 또 검색된 종목들을 또 추출된 종목들을 보시면서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꼭 오픈 채팅방에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색기를 나눠드리고 이 검색기를 통해서 네. 종목을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그쵸? 시장에 2천여 개가 넘는 종목들을 일일이 지금 이게 눌림목에 맞는지 타점을 본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검색기에 추출된 종목을 통해서 그 종목들 위주로 봐야지만 좀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일단 보기 전에 네. 눌림목 매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뭐 짧게 네. 짧게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눌림목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눌림목 매매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막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 막연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올라가고 나서 하락을 했을 때 그게 눌림목이다.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딱 제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눌림목 조건 뭐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뭐 상승 추세로 진입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그러니까 다른 눌림목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칙과 기준과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눌림목 매매를 하실 수 있고 이 눌림목 매매는 사실은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검색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시중에는 정말 2,5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차트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구간에 종목들이 추출하게끔 추출해 주는 게 바로 검색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색기가 필요하고 그 검색기를 통해서 눌림목 매매를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한 종목씩 보면서 최근에 눌림목에 포착돼서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시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금비라는 종목이에요. 자, 금비. 네, 금비라는 종목이고요. 자, 차트를 먼저 제가 최대한 줄여볼게요. 이게 상장된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차트를 최대한 줄여서 보면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고점인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이 저점 구간에 있어요. 자,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종목은 주가가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 구간에 위치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네. 주가가 저점에 위치해야 된다. 그렇죠. 저점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지금 흐름이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네. 추세로 전환됐을 때. 그렇죠. 그게 바로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돌파하고 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눌림목 기준으로 잡았던 거는 뭔지 아시죠? 자,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이 총 네 가지를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이 네 가지 구간 중에 어딘가에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가지 중에 한 군데라도 눌려야 되죠. 네. 예. 네,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그 회색깔로 보이는 선이 바로 기준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분홍색깔로 보이는 선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다음에 이 초록색깔로 보이는 선이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구름대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이렇게 추세선을 거서 이미 추세를 돌파했다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앞전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예.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절대 따라 붙으시면 안 되고요. 분명 제가 눌렸을 때, 눌림목을 줬을 때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을 때 정확하게 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았죠. 지금 20일선이 지금 보라색이죠? 그렇죠. 분홍색깔이죠. 네. 예, 분홍색깔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저희 그 20일 유레카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좀 잘 보이시나요? 자, 요런 구간, 이 음봉일대 구간, 요 음봉일대 구간에서 저희 20일 유레카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일에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눌림목 매매를 할 때 뭐 캔들 이런 거 사실은 크게 개의치 않아요.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눌림목 기준에 부합이 되면은 접근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음봉일대 분명히 여기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만일에 포착이 돼서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 매도를 할까요? 저희는 수익 실현까지 딱 정합니다. 자,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하냐면은 이 앞에 있는 고점의 몸통과 꼬리의 사이, 예, 네, 여기서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그 뒤에 더 가더라도 그거는 우리 수익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는 이게 수익률이 그렇게 큰 것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여기서 매매하셨다면은 3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거의 뭐 상한가 그냥 하나 다 수익 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제가 수익 실현 구간들을 정해줬지만 뭐 너무 아쉬워서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서 못 파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누일목 매매는 이런 종목의 패턴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절대 아쉬워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익 실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자, 지금 카메라 한번 잠깐만 네. 잡아주시면 지금 천하장사님이랑 되게 오랫동안 저희가 뭐 물론 뭐 그 사이에 잠깐 쉬기도 했지만 네. 오랫동안 방송을 했는데 제가 오늘 예시 종목을 눌림목 예시 종목을 보니까 항상 매주 방송할 때마다 네. 겹치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시 종목이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들이 반복돼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네. 지금 이렇게 눌림목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시 종목이 벌써 11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종목이 겹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눌림목에 나오는 종목들은 2천여 개 종목 중에서 매주 발생을 하고 지금 이 종목들은 다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지금 상승률이 나온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선 눌림목 종목을 지금 받고 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제 주디슨 얘기한 것처럼 이 종목이 과거에 나왔던 종목이 아니라 말 그대로 1, 2주 안에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금비는 그냥 이번 주에 올라간 네.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네. 제가 더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타점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눌림목 패턴이라고 해도 항상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익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첫 번째 금비는 21선에 눌렸다 올라갔고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은 STX 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STX 중공업. 네. 자, 이 종목도 먼저 보면은 자, 첫 번째 조건.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되셨나요? 제가 네. 표시를 해드릴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세.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진입한 구간. 자, 자 하락 추세를 일단 벗어났어요. 네. 바로 요 구간이죠. 잠시만요. 예, 네, 바로 요 구간이고. 자,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 눌림 구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예. 네,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디까지 상승이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는 따라붙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충분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자, 첫 번째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에요. 바로 기준선에서 포착이 됩니다. 자,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기준선 뭐 21선 두 개 다 지지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처음에는 처음 구간은 여기서 이제 포착이 됐어요. 기준선에서 포착이 됐고. 네, 포착이 됐고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수익 실현 구간이 자, 여기 몸통과 그다음에 이 꼬리 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기준선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인데 횡보하다가 지금 21선 올라오면서 또 21선 지지.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분홍 색깔이랑도 겹치고 기준선이랑도 겹치죠. 그러니까 키다리 검색기와 유레카 검색기에서 이런 종목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STX 중공업은 전날 네. 검색기 두 개에 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뜨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매수를 하셨다면은 수익 실현 구간은 뭐 여기 이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날을 못 하셨다면 또 이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충분히 나오고, 자, 이거는 첫 번째 구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자, 여기서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있나요? 그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있어요. 자, 어쨌든 상승이 크게 나왔죠. 상승이 크게 나오고, 눌림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기준선에서. 그쵸. 이거는 정확하게 기준선에서 나오고, 자, 수익 실현 구간도 요 구간. 정확하게 그 사이에서. 네, 정확하게 여기서 수익 실현 하셨으면은 이 한 종목을 가지고 두 번의 수익 실현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었다. 예, 이렇게 이 종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그 눌리는 자리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딱 지지받는 거를 모든 종목을 보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STX 중공업은 검색기 두 개 동시에 나온 거고 네? 조금 전에 봤던 금비는 21선 눌림목 검색기인 유레카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어 나온 겁니다. 네? 이 포착된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는 눌림목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고점인지 저점인지 추세가 돌아섰는지 완벽하게 지금 21선이나 61선이 검색기에 포착된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수익을 내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두 종목 봤어요. 좀 더 네. 빨리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죠? 다음 종목은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경보제약. 네. 최근에 뭐 제약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 종목도 그런 거에 발맞춰서 조금 부합이 됐어요. 자, 차트를 먼저 줄여서 보면은, 자, 굉장히 하락세가 심하죠.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에요. 일단 저점은 맞아요.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확인이 됐고, 자, 두 번째 조건. 자, 차트를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갔던 추세를 여기서 돌파를 했죠. 예, 돌파를 해서 예,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좀 애매한 구간인데 바로 이 구간에서 한번 상승이 쭉 나왔어요. 예, 상승이 나왔고 따라잡지 말고 조정이 나왔을 때, 예, 조정이 나왔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 약간 기준선을 지금 세 번 지지하고 한번 음봉으로 빠졌어요. 예. 빠지는 척하고 다시 갔단 말이죠. 그렇죠. 첫 번째 구간에 여러분들이 여기로 진입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여기 바로 밑에 21선이 21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이 21선 근처 이 음봉에서 유레카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예, 추출이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제 음봉일 때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매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양봉에 들어가죠. 예, 보통 양봉에서 들어가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자, 눌림목 매매는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기준에 부합하면은 무조건 진입하시면 돼요. 자, 진입하셔갖고 자, 수익 실현 구간이 어디죠? 저희는 수익 실현 구간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런 구간에서 수익 실현이 충분히 나오죠. 자, 그 상승했을 때 전고점의 몸통과 꼬리 사이에서 네. 파는 거죠. 그렇죠. 자, 요 구간도 제가 수익률을 잠깐 보면은 이 구간도 거의 30% 정도의 수익이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를 잘 접근을 했다면은 뭐 이런 수익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좀 네. 단순하다. 네. 뭐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단순하게 매매하는 게 또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눌림목 매매의 핵심은 우리 천하장사님이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조건 주식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쵸.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저점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거고. 네. 그 두 번째는 이 오랜 하락의 추세를 벗겨내려면 네. 일단 급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락 추세를 거의 뭐 1년 동안 하락했는데 네네. 이거를 벗겨내려면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상승이 로켓처럼 쭉 뻗어나가는 주식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상승에서 한번 쉬어가는 그 타점에서 딱 그만큼의 폭을 수익으로 챙기겠다가 눌림목 매매 핵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눌리느냐. 그냥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네. 그리고 어디서 사야 될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걸 보면서 뭐 윗꼬리에 사야 돼요. 아니면 지금 뭐 오늘 당일날 몇 프로 때 사야 돼요. 그쵸, 뭐 예.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한 기준에서 들어가면 기준에서 들어가고 기준에서 판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좀 자세하게 보면서 네, 네.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종목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죠? 다음 종목은 다올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에요. 다올 인베스트먼트. 네. 자, 다올 인베스트먼트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차트를 먼저 한번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이게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고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저점입니다. 자, 충분히 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 저점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당연히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던 구간들을 말 그대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어. 그러니까 아까 주지슨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하락에서 벗어나려면은 강한 흐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흐름이 나왔죠. 아마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은 앞에 상승이 아니라 두 번째 상승에서 돌파를 한 거죠. 그렇죠. 아마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아마 진입을 할 겁니다. 네, 맞아요. 자, 보시면은 앞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서 막 올라가니까 여기서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앞전에 부분을 돌파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잡으면은 이렇게 큰 음봉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예, 보통 이제 그냥 딱 개인 투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주가는 간다. 라는 뭔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는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그 다음에 눌렸을 때 그 다음에 타이밍을 보는 거죠. 눌림목 타이밍을.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따라잡지 마시고 주가가 이렇게 눌렸을 때
여기 지금 기준선에서 부딪혔지만 조금 약간 애매한 구간이에요. 자, 보시면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고요. 자, 요 구간이에요, 바로. 자, 이 분홍 색깔에 정확하게 21선 눌림목에 네. 포착이 된 저기서 그는 유레카 검색기에 나오는 거겠네요. 그렇죠. 유레카 검색기에 아마 요 구간과 요 두 번째 구간에서 시가에서 아마 충분히 계속 추출이 됐을 겁니다. 자, 요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자, 수익 실현 구간은 간단합니다. 바로 요런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 종목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만약에 차트를 줄여서 봤을 때도 아, 지금 바닥인데 이게 충분히 지금 올라가니까 이 앞전에 있는 이 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수익 실현 구간을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올라가는 맞아요. 종목도 있겠지만 오히려 여기서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아요. 이게 주가라는 거는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뭔가 파동을 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정확하게 수익 실현 구간을 지키시고 눌림목 매매 임하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라는 게 확률의 싸움이잖아요. 네. 확률을 올리는 작업이고 그리고 어떠한 100% 확신 이런 거는 없잖아요. 투자에는 그쵸. 100%는 없지만 누가 그 확률을 최대한 많이 올리느냐인데 네.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게 더 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땐 좀 애매하다는 거죠. 네. 애매한 거고 확실한 기준에서 들어가서 기준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저희가 아는 실력대로 매매를 하는 거지만 네. 그 이상 더 갈 것 같은데라는 어떤 추측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을 거다 네. 공감하실 겁니다. 자, 다올 인베스트먼트 저도 차트만 보면서 요 시청자분들 제가 정리 한번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올 인베스트먼트 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눌림목 매매를 하는 건데 네. 눌림목 매매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귀찮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검색기에 종목이 추출되더라도 네, 이런 자리에서 추출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차트를 열어서 종목을 봤는데 종목이 저점에 있지 않고 고점에 있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검색기에 나왔으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지는 아니고 이 기준에 맞아야 돼요. 1번 조건은 당연히 주가가 저점에 있어야 된다. 이 고점권이 아니라 저점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 추세를 확실하게 벗겨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그쵸. 벗겨졌죠? 이렇게 벗겨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1번, 2번까지 됐어요. 저점에 있고 이 하락 추세를 벗겨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린 세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눌림목을 찾는 거예요. 근데 눌림목이라는 게 또 막연하게 이쯤 눌리면 많이 하락했다 이게 아니라 저희는 기준이 있습니다. 21선이던가 61선, 구름대, 기준선 네? 여기에 눌려야 되는데 이 네 가지 무기에 눌려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찾는 거는 다 검색기로 찾습니다. 오늘 드리는 네 가지 검색기가 21선에 눌려있는 종목들 그리고 61선에 눌린 종목들 기준선, 구름대에 눌린 종목을 찾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앞에 수식을 넣어놨습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그냥 21선에 붙어있다고 해서 눌림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급등 이후에 뭐 30% 이상 급등 이후에 21선과 이격을 3% 이내로 좁혀놨을 때 종목이 추출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1번과 2번 조건이 부합됐을 때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런 식일 때 검색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차트일 때 딱 요 21선 자리에서 유레카 검색기에 추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말했던 이 조건을 보고 진입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게 되면 수익 실현은 이 앞고점 언제 파나요? 이거는 이 앞고점 이 최고점의 꼬리와 몸통의 끝부분 사이에서 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지금 저희가 네 가지 무기를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21선 눌렸던 종목들을 말씀드렸고 지금 또 21선 눌렸던 종목이 다올 인베스트먼트고 네. 조금 전에 기준선에 눌렸던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네 가지 검색기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웅문 기준으로 네. 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당 15분 정도로 저희가 하나씩 이 버튼 누르시고 다음에 이거 누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설치법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서 하나씩 설치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말 연초에 내일 이제 폐장일이고 그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이 네 가지의 검색기를 여러분들의 HTS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한번 흐름을 보세요. 아, 진짜 눌리고선 이렇게 종목이 올라가는구나. 네 가지 검색기인데 첫 번째 유레카 검색기 21선 눌림목, 네. 61선 눌림목 검색기, 뭐 기준선 눌림목은 키다리 검색기, 드러 매치기까지 4개가 있는데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794에 누르시면 지금 피디님이 올려드렸다고 하시거든요. 자, 볼까요 지금? 자, 이렇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드러 매치 검색기고 두 번째가 유레카 21선 눌림목 찾는 거고요. 61선은 61선 눌림목 검색을 찾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은 유레카와 키다리가 같이 있는 거. 이거는 영상 하나에 지금 두 가지 검색기 설치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상 그냥 클릭하셔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설치 쉽게 하실 겁니다. 맨 처음에는 한 1시간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네. 좀 아시는 분들은 한 뭐 2, 30분 만에 뚝딱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설치하셔서 종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나왔는데 네. 이 종목이 지금 부합되나요? 이거 눌림목 검색기에 종목 나왔는데 이거 맞나? 이런 것들은 이 노란톡방에서 그냥 저희가 검색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하장사님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아, 지금 이거 타점이 좀 나왔고요. 이거는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봅시다. 이렇게 종목도 올려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눌림목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무기, 주식 투자라는데 어떤 나의 하나의 노하우 이렇게 좀 갖고 가길 바랍니다. 야,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분들에게 그 눌림목 매매를 설명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사실 이런 뭐 검색기라는 게 사실 없었어요.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눌림목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종목을 조금 더 좀 효율적이고 좀 쉽게 추출할 수 있을까 많은 노력 끝에 어쨌든 뭐 IT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검색기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검색기를 만들면서 조금 더 말 그대로 종목을 쉽게 추출하고 빠르게 추출하는 거를 검색기를 통해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설치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눌림목 매매와 친해질 수 있다. 좀 눌림목 매매는 어쨌든 좀 친숙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설치하시고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하시고 이런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눌림목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하장사님이 오늘 눌림목 검색기를 네. 반드시 설치하시고라는 얘기를 네.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했는데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천하장사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냐면 전에 TV방송에서는 뭐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갖고 천하장사님이 이 종목이 지금 눌림목이 포착됐습니다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디서 그런 걸 찾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뭐 다른 분들한테는 또 다른 교재가 있듯이 저희는 결국 불개미 주식학원에 저희가 하는 이 눌림목이란 수업의 교재는 이 검색기입니다. 네. 검색기에 나온 종목 갖고 얘기를 하는데 검색기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꼭 설치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좀 빠르게 저희가 준비했던 종목들 보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 공부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웨이버스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야, 웨이버스. 네. 웨이버스 차트를 먼저 다시 한번 줄여서 보면은. 자, 종목이 보면은 우선 고점에 있지 않고 여기가 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충분히 저점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첫 번째 조건은 완성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조건. 자, 차트를 흐름상 추세를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어요. 였는데 이거를 강하게 여기서 돌파를 했죠. 자, 여기를 조금 더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분홍 색깔 선에서 정확하게 유레카 검색기에서 이 종목은 자, 포착이 됩니다. 21선의 최근 종목들이 21선 눌림목에 많이 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거의 다 지금 21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21선에서 눌렸지만 이 구름대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구름대 제가 아까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한 가지 한 가지 각각의 만일에 기준에 부합되면 당연히 좋지만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다면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상승 거기를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그러니까 내가 검색기 네 개를 깔았는데
어떤 종목이 이 검색 다 나온다. 다 나온다. 네. 그럼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통해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정확하게 포착이 됐는데 그러면은 수익 실현 구간이 어디냐? 자, 몸통과 이 꼬리의 사이죠. 네.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눌림목 매매는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제가 여기 수익 실현 구간을 여러분들에게 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은 수익 실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만일에 매수를 가담했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사실 떨어졌지만 이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수익 실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꼭 하셔라. 반드시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지금 천하장사님이 저 위에 꼬리를 네. 돌파한 지점을 말씀드렸는데 네. 어떠한 그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지금 뭐 너튜브라든지 단타 매매하거나 이럴 때 네. 돌파를 하면 일단 그 잠깐의 시세를 어떤 먹기 위해서, 예. 수익을 갖고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손빠르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고요. 저 윗꼬리에 들어가게 되면 저기가 이제 눌림목이 아니라 물림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림목.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눌림목은 다 반대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떨어져갖고 어떤 지점을 지지하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고점까지 올라왔으면 아 이제 이 폭이 다 올라왔구나 하고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가더라도 그냥 우리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색기 종목이 매일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예. 또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웨이버스까지 봤고요. 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네. 바이온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온. 네. 네, 바이온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줄여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가 충분히 고점이고요. 여기가 저점 구간입니다. 자, 추세를 한번 그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하락 추세였죠. 예, 장기간 지속되는 하락 추세였고 네,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예, 돌파를 했고 이 종목은 최근에 나왔던 시세가 아니라 바로 요 구간. 자, 분홍 색깔 21선에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 요 구간에서 분명히 21선에 포착이 됩니다. 자, 여기서 21선을 깨는 꼬리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눌림목 매매는 종가상 이 구간을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이 분홍 색깔 밑으로 종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살짝 꼬리를 달았지만 그래도 부합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수익 실현 구간은 뭐 요런 구간입니다. 정확하네요. 예, 요런 구간인데 분명히 이때 만일에 올라갔잖아요. 꼬리를 달면서. 그러니까 이때 매도를 하셨으면은 요런 하락 구간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 만일에 여기서 매도를 수익 실현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런 하락을 충분히 겪으셨겠죠. 지금 천하장사님이 저기 이제 선을 그어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 윗꼬리에 매도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윗꼬리에 매도한다는 건 결과론적인 얘기거든요. 네. 근데 눌림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게 윗꼬리인지 아닌지 저희는 모르고 매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보니까 아 거기가 윗꼬리 달고 딱 내려오는구나. 그쵸, 누군가는 예. 거기서 판단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많이 판다는 얘기예요. 그 전고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왜 윗꼬리 달고 떨어지지? 그 오후장은 어떻게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냥 더 갈 것 같아도 파는 거고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오늘 저희가 10시 방송, 10시 4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네. 내일이 폐장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검색기를 드리면 네. 천하장사님이 다음 주에 방송 계획이 있나요, 피디님? 다음 주에는 방송 계획이 없는 거 아닌가요? 없죠, 저희. 모르겠습니다. 피디님이 저는 원래 딱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오라고 하면 나올 텐데 모르겠어요. 저 빼고 천하장사님만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저는 다음 주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여러분들이 22년도에 이 지금 이걸 못 받으면 네. 이제 또 언제 검색기를 받으실지 모르고 그쵸. 어쨌든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눌림목 타점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기를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래에 좀 자막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참여하시면 되냐면 자, 이 21선, 61선, 기준선 구름대 검색기를 동영상 4개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네. 자,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을 검색 후에 들어오시면 비밀번호는 7942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신 노란톡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불개미 눌림목 치고 들어오시고 지금 490명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유사하게 따라하는 저희를 따라하는 사칭. 사칭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490명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고 비밀번호 7942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지금 피디님이 동영상을 다 올려 놓으셨습니다. 자, 올려 놓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그냥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말하는 대로 화면에 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네? 하나씩 쉽게 설치하시면 아마 이제 좀 어르신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우리 천하장사님 이제 네.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한 종목을 더 볼까요? 아니면 천하장사님이 최근에 좀 관심 갖고 있는 눌림목 종목 혹시 있을까요? 관심 가는 종목이요? 제가 오늘 되게 얌전하게 방송을 진행했는데 네. 그래도 돌발 질문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아. 눌림목 관심주가 있으면 제가 저번에 한번 22년도 마지막 선물로 하나 드리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우선은 제가 저번에 그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한 종목 소개해드린 종목은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아직까지 눌림목 타점에 부합이 됐는데 아직까지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부합됐는데 아직 안 갔다. 네,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어떤 그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노란톡 불개미 눌림목에서 드렸던 종목인가요? 그렇죠. 제가 그 네. 너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종목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렸거든요. 자, 어떤 종목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종목은 푸드나무라는 종목이에요. 푸드나무? 네, 푸드나무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은 차트를 먼저 빠르게 우선 볼게요. 자, 차트를 줄여서 보면 살짝 간 것 같긴 한데 그쵸? 오늘 좀 올랐는데 여기가 지금 오늘 좀 올랐어요. 여기가 네.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입니다. 예, 그리고 조건들을 확인해 보면은 충분히 지금 눌림목 조건 두 번째도 완성이 됐고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급등 이후에 정확하게 21선 눌림목. 네, 제가 그때 드렸던 구간들이 바로 이런 구간들이었어요. 근데 계속 타고 갔네요 지금. 계속 지금 유레카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타고 예. 가다 오늘 배당락으로 하락한 날 그쵸. 오늘 그래도.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드린 종목이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뭐 오늘 좀 상승이 나왔지만. 아, 오늘 상승이 안 나왔었으면 더. 그렇죠. 제가 그러면 주지스님 물어봤으면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텐데 아,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아직까지 수익실현 구간까지 오진 않았어요. 수익실현 구간까지 아직 안 왔고. 예, 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그 종목을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 이 종목이 만일에 뭐 내일 같은 경우 수익실현 구간에 갔으면은 아, 정말 눌림목 구간을 잘 됐구나. 눌림목 매매가 맞구나. 네, 맞구나라는 부분들을 또 이해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갑자기 돌발 질문이지만 제가 또 재치 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스로 셀프로 재치 있게라고 말. 물론 네. 재치가 있으셨어요. 네. 어쨌든 푸드나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희 기준에서는 아직 수익시장 구간 남았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이건 아닙니다. 네. 오늘 안 올라갔었으면 더 좋았는데 오늘 이미 거의 4%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4%도 사실 저희는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푸드나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시고 노란톡 오프 채팅방에서 이런 식으로 천하장사님이 또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면 네. 또 같이 공부하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인사요? 네. 아... 길을 한번 천하장사님이니까 길을 네, 한번 네. 드리고 가야죠. 네. 네. 여러분들 어쨌든 내일이 지금 폐장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일은 뭐 시장이 폐장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굉장히 여러분들 힘드셨을 텐데 내년에는 여러분들 모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의 전용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라차차 한번 외치시죠. 네. 하나, 둘, 자, 셋. 오늘은 네. 저희가 이제 한유진 앵커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클로징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클로징 그래도 좀 하고 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끝낼게요. 네, 으라차차 안 하나요? 으라차차 하면서 끝내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쨌든 내일 폐장일이지만 22년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23년도에도 불개미 주식함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꼭 수익 날 수 있게끔 불개미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였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으라차차 으라차차 감사합니다.